자, 분사 구문에서 생략이 됐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했거든? 분사 구문에서 얘는 생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 분사 구문의 생략은 어디서 나타날까? 주어요. 수동태에서 나타나. 수동태요. 수동태에서 나타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1번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야? 주어요. 빙을 생략할 수 있어. 자, 2번. Having been surprised at the news, 이렇게 나와 있어. 2번은 어때? 뭐를 생략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어. Having been이요. Having been하고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although having been 이렇게 나와 있어. 생략할 수 있는 거는? Although having been이요. Although도 생략할 수 있고, 그지? Having been. 그 다음에 having been도 생략할 수 있다. 보시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봐봐. 만약에 having been을 생략해버리면 pp만 남잖아. 네. 그러면 시제 구분이 돼, 안 돼? 돼요. 아, 얘 현, 네. 아, 안 돼요. 왜냐면 b 플러스 pp에서 b가 생략된 거잖아. b 플러스 네. pp에서 b 쪽, 뒤쪽이 생략된 거고, 얘가 원래는 시제를 나타내는 건데, 얘가 없어진 거란 말이야. pp만 남았어. 그러면 얘는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해야 돼? 아, 그냥 태라고 같은 시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having pp나 having be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시제보다 더 과거다라는 걸 나타낸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는 시제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having been school, 어떤 having been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야? 시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런 형태로 scolded만 썼다. 그러면 시제 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생략 가능하다? Being. 그치. Being my true friend. 여기에서 being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립분사 구문으로 갑니다.